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짝샘 이온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건강하게 파이팅 하면서 하루하루 힘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완전 거지 같은 시츄에이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짜증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꿈을 꾸는 게 있다면 그런 거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편하게 오케이, you man 하면서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쉬워지진 않을 것이므로 그냥 당연히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일이다. 생활에서 발생되는 일이다. 뭐 사는 게 힘든 거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조금이나마 유쾌한 하루하루가 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거 동영상은 제가 이제 요즘에 동영상을 게시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학생님들에게 우리 미래의 꿈나무이신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기를 찾는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동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우 전문가이시거나 업계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은 이런 동영상은 본 이유가 없다. 그냥 열심히 사시면 된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혹은 학생들 분들 입장에서는 뭐좀 느끼하고 거시기하지만 들어본다고 크게 나쁠 것 없는, 좀 들어본다고 손해될 거 없는, 뭐 그런 관점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해 봐주시면 아주 땡스 하는 걸로. 자, 우선은 그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고요. 제가 학창 시절 혹은 그 이전 뭐 중고등학교 때는 아예 제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줄수 있는 선배부터 시작해서 후드루바드루 뭐 선생 기타 등 애니애니 어떤 것도 없었고요. 솔직히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다는 거 믿어주십니까? 네. 그때 제 중고등학교 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끽하여 있어봤자 PC 통신, 뭐 나우누리, 뭐 하이텔, 뭐 천리안 뭐 이딴 거 있었고요. 무슨 뭐 비주얼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인터넷을 처음 접하게 된건 야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런 정도 빼놓고는 비주얼적인 인터넷은 접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뭐 우리가 흔히들 보고 있는 영문 정보 혹은 뭐 미국 혹은 뭐전 세계적인 정보 기타 등등은 아예 접할래야 접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미국 내지는 소위 잘 나가는 나라들과 소위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불리우는, 특히 뭐 전쟁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을 보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급 정보란 정보는 얻을 수 없었을 뿐더러 그 고급 정보를 얻는 데만 해도 무지하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또 나름 본인들의 가치를 활용을 하는 상황이 있었죠. 아무튼 요지는 심플하게 뭐 조언이고 뭐 거시기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꿰서 자신의 어떤 방향과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와 엮어주는 거는 이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와닿지가 않는 거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느껴집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설, 프로그래밍, 뭐 강연, 뭐 많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글쎄 그게 좀 약간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일반화시켜서 나한테 안 맞는 것일지, 아무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우선 조금 포괄적인 본인에 대한 점검을 위한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히어로가 될 것이냐, 리더이 될 것이냐.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요두 개의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지향하는 포지션이 뭔지를 어느 정도 가름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삶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심플하게 열심히 사면 됩니다. 네, 열심히 사면 됩니다. 물론 그 열심히 사는 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두 개를 밸런스를 맞추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정신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자세일 수 있고요. 물리적인 기준은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삽질하지 않으면서 이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경제적인 수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약간 보편적인 부분이라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더 개념적인 걸좀 정리해 볼수 있을 텐데, 뭐 제가 정리하는 거 말고도 인터넷 보면 정말 좋은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걸다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관점 말이죠. 우선은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쪽을 가고 싶어 하거나 그쪽에 뭔가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적당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다른 쪽 가기엔 조금 제가 보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잘못 눌렀군요, 제가. 예. 오버뷰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미래의 자신의 방향의 기초이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입니다. 히어로가 될 거냐? 리더가 될 거냐? 약간 차이가 뭘까요? 글쎄, 이게 뭐,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리더라고 하면, 약간은, 뭐랄까요. 정치적 리더? 뭔가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있죠? 네. 근데 이걸 왜 지금 굳이 이 타이밍에? 지브러시도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혹은 취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왜이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되나? 심플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데 5년에서 미니멈입니다. 5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예,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안 하고 5년을 보내고 8년, 10년을 보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픽스하면 픽스된 상태로 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몰라요. 그냥 우선 큰 강줄기를 흘러가듯이 그냥 강줄기가 흘러가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쭉.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시간이 10년 지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면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든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는 데까지 걸리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뭔가 본인이 어떤 결과를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만약에 뭐 17, 18 이라고 하더라도 10년 걸리면 28. 근데 28이면 사회에서 그럼 인정받는 어떤 에이스로 성장해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때 취업 준비하고 막 취업 공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막 고민하고 있어요. 예. 물론 중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했던 사람은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으나, 그거를 가이드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거는 분야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다양한 거를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냉정히 따지면 자기가 어떤 거에 정말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걸 즐겨 하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자기가 열정과 어떤 가이드만 있으면, 답이 아닙니다. 가이드만 있으면 자기가 간접 경험해 볼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 책도 간접 경험이라고 하지만 책 말고도 다양한 파워 블로그들, 다양한 자료들, 뭐 동영상들,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종의 검색, 의도적인 검색이죠. 내 의도. 그럼 내 의도는 뭐냐?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모르면 의도도 없고 전략적 검색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본인이 최대한 대략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관심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막연하게 연예인 뭐 되겠다 이런 건 너무 막연한 내용이에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연예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 지금 냉정해 볼게요. 살아남고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밸런스,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인 만족도와 현실적인 만족도, 이건 돈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너무 돈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돈. 어떤 분들 그러죠. 제가 항상 자주 드는 비교인데, 자본주의라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리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인 거죠. 어떤 뭐 조금 약간 왜곡시켜서 뭐 미국 금융 뭐 자본가 그룹이 어떻게 해서 뭐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뭐 공산당과 뭐 어쩌
공산주의와 구분이 되고 뭐 돈에 의해서 모든 게 평가가 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면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왜냐하면 원시 시대에 돌아갔을 때, 원시 시대에 단순하게 우리 저기 남녀 관계냐 생각해 보자고요. 원시 시대에 이쁜 여자가 있어. 물론 막이 사이에 막 치석이 까만 게막 드드득 있고 막입 냄새 막확 하면 입 냄새 막 대박 막 이런 아리따운 여자였다 치자고요.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막 야, 근데 한 달에 한번 감아. 다른 애들은 6개월에 한번 감는데 얘는 한 달에 한번 감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끼는 냄새가 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필이 된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여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좋아요. 그럼 그런 여자가 있어. 그 동네 최고의 에이스야. 그 지역에 그 부족 국가의 최고의 에이스라고 주자고요. 남자들이 있어요. 사냥을 나갑니다. 맘모스도 잡고 막, 막 술록도 잡고 막, 막 이런 거 잡아요. 뭐 물소도 잡고 막 그렇습니다. 언제 나갔는데 맘모스를 잡아오는 남자가 어느 날 나왔어요. 여자한테 맘모스의 허벅지 다리를 띄워주면서 난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함께 데이트, 나와 함께 사귀어 주시겠소? 딱 그러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딱 어떤 사람이 또 와.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어떤 남자가 왔습니다. 영양 조그만한 다리 같이 참여해서 다리만 받은 거야. 이제 사냥에 참여해서 다리만 받은 겁니다. 다리를 갖고 와서 근데 살이 별로 없네요. 근데 아무튼 그걸 주면서 I love you so much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필을 한 거죠. 두 남자가 비슷하다 치자고요. 아주 얄팍한 다리를 갖고 온 남자 조금 잘생겼어. 아직 아까 제 맘모스의 허벅지 갖고 온 사람은 뭐 훈남이야. 그냥 훈남. 근데 뭐 조직도 있고 막 그러네요. 막 자기 패밀리들도 있고 자기 동료들도 있고. 그 여자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건 되게 원초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건 남자의 경우도 있고 여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어떤 고민을 할 거냐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근간일 수도 있어요. 그게 혹시 그 여자가 어떤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추악하거나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너무 돈에 치중된 얘기일까요?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거든요. 되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여자 입장에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 있다. 능력 있다는 건 우선 먹을 걸 쭉쭉 지속적으로 대줄 수 있고 자기가 한 달에 머리 한번 감는 거를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목욕을 할수 있게 해주는 사람, 어우, 베스트인 거죠. 예,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사회가 다변화되고 고도화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화폐란 시스템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고 뭐 기타 등등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거를 독점해서 악용하고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시스템에 의한 어떤 보이지 않는 의미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 생물이 갖고 있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 어떤 그런 바램은 똑같다. 그리고 그거에서 되게 심플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예인이 되건 내가 뭐를 되건 자기가 바라는 이상도 있으나 그 이상만큼의 합당한 자신만의, 그나마 모든 게뭐 모든 사람이 딱 다른 삶을 살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구분되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뭐 그죠,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 안에 내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래도 차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걸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승부를 걸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되게 냉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은 위대한 유산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건요, 가정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스승들, 선배들 못하는데, 위대한 유산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부분들은 히어로로 갈 거냐, 리더로 갈 거냐에 대한 길이 조금 평이해지느냐, 쉬워지느냐, 혹은 어려워지느냐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벌가 있는 사람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설픈 마인드 때문에 한 방에 맛깔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재벌가의
자제들이 자살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다시 한번 초점을 보자면, 우리가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요, 앞으로 5년, 5년도 짧고 10년 후에 픽스되게 돼요. 그러니까 확정되게 됩니다. 거의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면 적게는 10년에서 1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자신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상적이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거 별로 싫어하고 좀 조용하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고 맛있는 거 있을 때 내가 먹는 거 좋지만 그냥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팩터들을 한번 잘 미뤄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가늠질을 대충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많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많은 경험을 해서 본인이 가장 즐겨 할 수 있고 또한 그만한 또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부딪혀 봐야 돼요. 다양하게 헤아려 보고 부딪혀 보던 시뮬레이션을 해보던 생각을 해보던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미래의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히어로다. 좋다. 여기서 말하는 히어로를 제가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과거의 히어로는요, 어떤 관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무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무협소설 관점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개인의 무공으로는 당대 당해낼 자가 없는 최고수로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히 선의를 쌓으며 자신을 수련해 가는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럼 현대는 뭐냐? 자신 분야의 초인류 프리랜서이거나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으로 고도의 수익과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에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성향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직업군을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에이스 아티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일러스트,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 편집자, 색보정, 패션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게임 그래픽 아티스트, 그 다음 작가 쪽으로 간다면 뭐 디자인, 패션 디자인, 중복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추상작가, 이건 빼겠습니다. 추상작가, 뭐 설치, 미디어 작가, 캐릭터 작가일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나가면 애니메이션 감독, 뭐 비주얼 영상, 비주얼 영상이라면 뭐 CF 감독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감독, 뭐 캐릭터 상품 판매, 디자인 상품 판매, 출판 작가, 만화, 출판 만화 작가 등등이겠죠. 물론 여기서 꼭 디자인이나 문화 쪽에 국한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회사에서 아주 뛰어난 구성 요소로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트 디렉터라든지 테크니컬 디렉터라든지 PM이라든지 프로듀서라든지 혹은 뭐 회사 안에서 되게 중요한 뭐 이런 것 쪽 관련된 마케터라든지 뭐 기획자라든지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직업군의 하나로서 굉장히 그 분야의 최고 에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마에스트로, 마스터, 에이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회사 안에서도 가능하고 회사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역량으로 승부를 걸어주는, 물론 거기다가 만약에 언어 능력, 멀티플 언어 능력을 갖고 있으면 더 뛰어나겠죠. 그죠?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뭐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잘하지만 글로벌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최고의 마스터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튼 외향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좀 집중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더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로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만 있으면 됩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아주 뭐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이런 능력을 둘째치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당연히 핵심적으로는 기술, 능력, 자기 실력을 갖고 있으면 적정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라고 쳐볼게요. 리더. 리더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보면 과거는 이런 거죠.
문물을 겸비하여 전쟁에서 군대들과 함께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정치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리더로서, 바퀴의 축으로서 각각의 요소들과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원만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백성들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는 아닙니다. 자, 그렇고요. 과거가 그렇고 현재는 뭐냐? 네, 특수 분야의 강력한 개인 실력을 기반으로 사업 및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 혹은 관을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이라는 건 정부나 governm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리더의 성향은요, 문무를 겸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는 히어로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히어로적으로는 히어로보다는 뭐 1대1 성향으로는 당연히 뭐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죠. 다만 군대나 조직을 활용해서 함께 움직이는 에이스 그룹들을 활용해서 길게 개인이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위가 좀 틀리잖아요. 되게 뛰어난 작가나 그룹들, 그러니까 일개 프리랜서로 우선 가면 개인 일 개인의 프리랜서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브랜드 중심적인 업무가 아닐 경우에 한월 2천 정도가 맥시멈으로 보여집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브랜드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용역 베이스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진행하는 용역 베이스의 월 평균입니다. 월 평균. 한 번에 뭐 4천만 원 하고 뭐 500만 원이 아니라 월 평균 2천만 원 정도 선이 맥시멈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능력 고화를 막론하고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 2천. 이건 실제 제가 주위에 존재하는 프리랜서님의 어떤 영역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브랜드로 좀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개인이 자그마한 좀 어떤 아카데미나 어떤 자영업 형태의 포맷을 조금 확장이 되게 되면 그 2천이 한4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냥 개인의 어떤 능력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브랜드를 깔고 그거를 뭐 대중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되면 뭐월 이제 3천, 5천까지 가능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뭐 개인 어떤 디자인, 캐릭터 라이센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마시마로 됐건 뭐가 됐든 그걸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시장에 어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라이센스 계약들이 들어오고, 물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1% 미만입니다. 시장에서 1% 미만의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연매출이 뭐한뭐 5억, 10억, 많게는 뭐 20억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적정수를 넘기 힘듭니다. 대신 리더로서 만약 경영자 관점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 뭐 맥시멈은 없죠. 솔직히. 예, 시장과의 승부를 걸때 맥시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 당연히 뭐 아까 처음에 위에 언급됐던 내용들이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극대화시키면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캐릭터나 디자인 같은 것들, 캐릭터 상품 맨날 디자인 상품 같은 것들도 어떤 사업적인 형태로 뭐 온라인 몰이라든지 대로 묶어버리면은 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작가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면, 물론 이것도 한뭐 연매출 뭐 100억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1% 미만입니다. 있긴 있으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건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뭐 패션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브랜드가 쌓여지고 쌓여지고 돼서 그게 시장과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나 시장과 맞물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런 리더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본인이 만든 브랜드나 본인이 만든 개념 혹은 본인이 기획한 것을 회사란 틀에 넣어서, 네, 회사란 틀에 넣어서 다양한 판권이나, 네, 판권, 다양한 확장 모델들이 있습니다. 네, 확장 모델 등으로 확장을 되면 이제 매출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런 관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앱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아이북스라든지 아마존의
자신의 뭐 출판 만화 같은 걸 올려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요. 그런 식으로 열려있는 지금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어로 마스터라고 할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개인 역량을 가지고 승부하게 되죠. 잠시만요. 네, 개인 역량을 가지고 승부하게 되고요. 리더는 그 개인 역량을 확대시켜서 조직적인 형태로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실력은 기본입니다. 물론 내가 마케팅 출신으로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운용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일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실력이란 건꼭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거의 분야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할 수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리더하고 싶죠. 근데 정말 조심하는 건 리더적인 준비가 안돼 있고 자질이 없는데 리더를 하게 되면 그냥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해요. 예, 그냥 아웃, 나가리, 나가리, 나가리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던지면 안 돼요. 자신의 천성도 아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뭐 이런 거죠. 히어로와 리더의 중간에 모델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벌리지 않고도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으로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더적인 역량을 꿈꾸고 바라긴 하지만 내가 리더적인 성향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아주 스몰하게 가면 됩니다. 그 세계 최고의 구멍가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구멍가게가 됩니다. 세계적인 구멍가게. 그리고 그 구멍가게가 세계적으로 어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는 표현 중에선 글로벌 간의 수공업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글로벌 간의 수공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리더라고 해서 덩치를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지향한다. 근데 내가 리더가 아니야. 리더적인 능력이 없어. 그런 준비도 안 해왔어. 그러면 작은 규모로도 얼마든지 어떤 리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음식점인데 거의 뭐 중소기업 정도의 국수집 하나 하는데 중소기업 정도의 결과와 이윤을 창출하고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때가 있잖아요. 웬만한 중소기업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것도 같은 관점의 자영업 혹은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인 거예요. 하지만 어설프게 뭐 리더십 한다고 뭐 경영자 놀이 하다가 망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미래가 밝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에이스로 되는 자기 순수하게 마이스터로 성공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갈 것이냐,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미리부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는 거냐면 나중에 무리수를 던지게 돼요. 준비가 안돼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어설프게 무리를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말 아닌데 그냥 자기 혼자만 꼰딱꼰딱꼰딱 하다가 너무 욕심내다가 혼자 하다가 정말 잘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동영상 함께 보는 여러분 저도 다 포함해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뭐 리더급이고 너는 뭐 히어로급이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히어로적인 성향이 강하느냐, 리더적인 성향이 강하느냐, 그걸 정확히 판단하는 게첫 번째라는 거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또 준비해 나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들이 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어떤 경우도 누가 유혹을 해요. 바람을 넣습니다, 보통.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히어로 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냐, 리더 쪽에서 이쪽으로 갈 거냐 에 대한 전략을 5년에서 10년 동안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볼게요. 히어로. 히어로의 길을 가겠다. 마이스터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우선은
최고의 결과가 필요합니다. 단, 시간 내에 할수 있어야 돼요. 시간 세워라 내어라 주면서 결과를 낸다는 건 최고의 에이스에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너무 그런 걸 못 맞춘다면 판단하셔야 돼요. 시간 내에 끝내는 걸 못하면 히어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아예 안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그냥 나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열심히 살면 되죠. 네. 욕심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삶에 자족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 시간 내에 못 끝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반에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경각심 혹은 그게 개선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 최고의 결과물은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돈을 알아야 됩니다. 돈 진짜 예. 뭘 하는데 얼마가 들고 그걸로 해서 얼마가 남을 수 있고 이게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이게 맞는 것인지 수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다음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돈을 빌려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할지 아니면 시드머니와 돈을 빌리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혹은 국가 지원 자금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년 창업 관련된 기타 등등 부분에서 우모들이 있는지 그다음 현재 금융 관련돼서 내가 신용 관리를 잘 했을 때 크게 부담 없이 아주 저렴한 이자로 내가 빌릴 수 있는 나의 신용 대비 뭐 어떤 대출 여지는 어떠한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사전에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뭐 돈을 빌려서 결과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는 자기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 없으면 엄청나게 리스크해집니다. 개인 프리랜서를 하든 개인 자영업을 하든 어떤 걸 하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개인의 역량을 표출할 때는요 새로운 장르와의 결합을 하시는 게 장땡입니다. 최고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건 역사가 증명해 준 얘기고요. 세계 시장 기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좀 말이 뭐 좀 어려운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자기의 기준만큼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시장에 있는 초 에이스들과 어깨를 겨눌 생각을 해야지 뭐 국내에서 물론 단계적으로는 국내에서 국내 시장을 집중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퀄리티입니다. 사실 어떤 관점으로는 국내에서 결과를 내서 검증받은 다음에 해외에 나가도 좋은 반향을 얻을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자기가 퀄리티가 안 되는데 나는 맨날 뭐 세계 시장을 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난 바라보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예. 지금 K-POP이나 기타 등등 우리나라 내부에서 끌어올랐던 뮤지컬이나 기타 등등도 내부에서 끌어올리다 결국 넘쳐서 세계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계 시장을 겨냥은 하되 국내 시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시장은요 테스트 베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고요. 수준이 높아요. 눈 기준이 높고 엄청 금방 실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만족시킬 수 있다면 세계 시장 공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인 회사, 프리랜서, 절점, 치밀함. 서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요. 프리랜서로서의 마인드 혹은 독립 사업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 안에서의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과의 관계, 약속, 특히 시간 약속, 퀄리티, 어떤 끊임없는 공부, 자기 훈련, 그다음 대인 관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지금 회사니까 나중에 때가 될쯤 하면 준비할게. 노 아닌 겁니다. 그냥 5년, 10년 꾸준하게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함과 치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사 있다 하더라도. 20, 30. 20대에서 30대, 그러니까 20대 정확하게 20대 후반입니다. 20대 중후반에서 30대에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프리랜서의 삶이 맞는지 회사에서의 어떤 삶이 맞는지 혹은 리더로서의 삶이 맞는지. 리더로서의 삶이라면 무조건 제가 봤을 땐 회사의 삶을 거쳐야 됩니다. 조직의 삶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뭐 고민의 여지가 아니고 내가 프리랜서의 삶에 맞는 건지 어떤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보통 회사 다니는 게 귀찮고 피곤하니까
프리랜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로 아웃입니다. 그건. 예, 답이 없어요. 그런 게으른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땐 답이 없습니다. 예. 한번 이때 한번 타이밍에 생각하게 되고, 사실 프리랜서라는 건 실력이 없을 때 프리랜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회생활을 한 해서 30대 초중반 정도 돼야 그때 프리랜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과 노하우가 쌓입니다. 근데 물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쯤 되면 제가 봤을 땐 20대 후반에도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옛날엔 불가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워낙 많은 정보와 어떤 개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도 그런 사회적 경험 부족에 의한 오류들을 줄여주기 위한 관점으로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 아마 본인들의 어떤 향방에 대한 거를 두 번 정도 고민하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는 실력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아주 실력 있고 나름 포트폴리오가 벌써 쫙 준비가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프리랜서를 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벌써 꽤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프리랜서를 뭔가 하겠다,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계약서. 계약서를 되게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약서는 절대적으로 뛰어넘어가야 될 영역입니다. 예, 계약서를 멀리서도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익숙하게 만들고 이거를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약서에 관련된 책을 보든 기타 정보를 취하든 모든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30%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나 합리적인 업무가 시작되기 전, 프리랜서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 무조건 30% 정도의 계약금을 받고 스타트하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네. 물론 부득이하게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계약서는 반드시 꼭 써야 되고요. 가능하면 그것도.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랑 할 때는요, 무조건 계약서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금도 적어도 10%, 상식적으로는 30%, 아주 급한 경우엔 40-5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40-50%를 받는 경우는 좀 서로 친분이 쌓고 신뢰가 쌓아지는 경우에만 좀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선금, 계약금을 받고 일하는 걸로 전제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면 될 문제인 거죠. 아무튼 히어로의 삶, 히어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들을 기본에 깔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고 고수 에이스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좀 어리다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라면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 선택의 여지, 자기의 노력의 여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30대 초반, 30대 중반 네, 직장인들도 동일한 얘기이긴 합니다. 다만 목표 시점이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땐 40대 중후반에 승부를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여태까지 30대 초반, 중반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가 그 시점이 들어서 뭔가 위기의식 때문에 생각했다면 그때로부터 10년 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네. 쉽게 안 됩니다. 뭐 객기 있어서 뭐 나가서 뭐 한다고 하죠? 한 3-4년? 3-4년이 뭐야? 한 2-3년 안에 바로 또 회사도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30대 후반이 되죠? 회사를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지죠. 다만 국내 지금 시장 자체가 에이스들, 현업의 에이스들의 점점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가고 있어요. 에이스들의 나이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취업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계약했던 것처럼 나가서 프리랜서 혹은 개인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해놓고 하면. 따라서 본인이 원래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30대 중반 정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1-2년 준비해서 1-3년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 제가 보기엔 실패 확률 80%입니다.
왜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습득되질 않아요. 더더욱 문제는 인맥과 영업, 네트워크 이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이. 따라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30대 초중반 생각했다, 그럼 40대 중반 정도로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잔치탐탐이면 근데 망할 때 그냥 망하면 상관없는데 신용을 다 날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도 엄청나게 고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주변에 전본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리더의 방향으로부터 시작할 경우, 리더의 방향으로 뭐 히어로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히어로와 리더의 중심 중간에 위치한 어떤 포지셔닝 갈 수도 있지만, 우선 기본 자기 성향과 관점이 리더인 경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요. 1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무조건. 1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재밌는 건 히어로의 삶의 10년과 그 리더적 관점의 10년은 좀 얘가 좀 틀려요. 히어로는 자기의 우선 작업이나 아웃풋에 대한 그 퀄리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돈, 기타 등등 요소들을 만들어 가면 되고, 그거를 만약에 좀 오버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뭐 온라인 시장이나 기타 등등 컨텐츠를 어떻게 묶어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되고, 그거를 가능하면 혼자 할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혼자 혹은 자기 와이프, 혼자 혹은 정말 한 많아야 한두 명, 자기 플러스 알파 한 명, 정말 많아도 세명 정도의 인력으로만 결과를 내는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리더의 10년은 뭐냐면요, 입체적이고 총체적이 됩니다. 인맥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전, 그다음에 뭐 스폰서 그룹 등을 고려한 10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보기엔 당연히 조직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자, 전문 지식과 기획 능력을 돈 기반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응용을 못 해요. 사회시장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삼성이나 현대, 뭐 포스코처럼 무슨 엄청난 돈을 깔고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므로, 사회시장을 공략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대세가 뭔지, 트렌드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두절미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산을 짤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정말 요약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자, 그리고 인맥인 분야별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못해도, 혹은 15년 동안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에이스들. 사람이라는 건참 오묘해서 신뢰란 게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도 그냥 서로 이용하기 위한 관계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그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중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70%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용하려고 오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가져가야 될 최소 기본에 대한 배려가 머릿속에 없어. 그걸 설정 안 해줘요. 자기가 가져갈 것만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지를 본인이 끌어내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너는 그게 그런 바람이 없었던 거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90, 거의 뭐 70%, 80%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얘기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런 마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결론적으로는 이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안목과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맥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인맥,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확보해 놔야 되는 겁니다. 빅컴퍼니에서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거나 인맥도 만들어 갈수 있으나, 인맥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온라인 상으로 뭐 동호회 이런 거 한계 있어요. 일을 하면서 서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큰 조직 같은 경우 특히 거기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정말 잘하고 실력이 있고 마인드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하고 일을 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어떤 그런 저 조직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 2년도 아니고 4, 5년, 6년, 7년 보게 되면 보여요. 예, 다만 거기서 초에 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올진 모르죠.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도 고민하는 건 이런 거죠. 회사에서 연봉 1억 5천을 받는다 한들 본인이 꿈꾸는 어떤 그 기대치와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거나 요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이 이후, 그러니까 뭐 40대 후반 이후, 50대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림, 고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니즈가 맞으면 타이밍이 되겠죠. 다만 그것도 2, 3년 안에 판단한다면 실패할 가능성 70% 이상입니다. 블록 앤 브랜드. 블로그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10년 걸립니다. 10년에서 15년.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부터, 플래시맨서부터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에는 통역사를 데리고 가면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편한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어로 말을 잘하는 건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훈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고 자기의 개념들을 정리해 놓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PPT and Excel for the business. 예, 본인의 아이디어와 미래를 위해서 문서학을 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일종의 문서학도 아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비용 예산을 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그들의 어떤 그 뭐야 욕구, 욕망을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분배를 하고 돈이 나가는 타이밍과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또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건 설득시킬 수 있는 강력한 PT 문서를 만들고 복잡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요약본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거기에 또 컨텐츠적인 어떤 개념들이 넣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강력한 결과물을 낼수 있을 겁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10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현업에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5년, 10년, 물론 현업에 있으면 시간이 좀 땡길 수 있어요. 왜? 많이 깨어 있고 나름대로 상처도 받고 경험도 많고 삽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문서웍은 아트웍이랑도 비슷해서 미리 관심을 갖고 훈련해 오지 않으면 그쪽 머리가 퇴화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현업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경험이 많지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써야 될 가족에 대해서 써야 될 시간이 너무 많으므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꾹 참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가족들이랑 놀아야 할 시간을 빼야 되니까 함께 어울리고 공유해야 될 시간을 빼야 돼요. 왜? 물리적인 시간의 법칙에 우리는 24시간의 법칙에 걸려 있기 때문에 24시간 중에서 끽해야 12시간입니다. 혹은 뭐 끽해야 14시간밖에 활용을 못해요, 하루에. 그러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서웍에 대한 부분, 자기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로그, 여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블로그 있죠. 블로그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는 이 실제 PPT와 엑셀을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훈련을 해서 내가 어떤 이런 문서학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면 느그나마 블로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구체화시키고 많은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어린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자금 그리고 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거지 같은 거 되게 많은데요. 멋진 것도 많습니다. 예,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요. 백성들은 최고입니다만 정권은 거지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나라의 그 윗분들 중에 상당한 분들은 사상적 친일파, 사상적 사대주의자들이 자리를 잡고 다수의 백성들을 휘두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연적
특히 정치에서 저 하부로 내려가다 보면 행정 말단, 행정 기관 기관의 실무진들은 의식이 깨이고 지식 수준이 높고 열정이 있으므로 사회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한 낙하산 혹은 아주 복지 부동적인 사고방식과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는 백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열정, 순수함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물론 해외도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컨텐츠나 창업, 기타 등등 관련된 적절한 나이에 창업을, 청년 창업이나 기타 등등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지원 시설도 있습니다. 공간이나 기타 등등을 제공해주고, 그것도 뭐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역별로도 있고요. 또 서울에도 서울이라는 어떤 그 지역 관점의 지원도 있습니다만, 분야별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냐, 뭐 컨텐츠 쪽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자금 및 시설들이 존재하므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10년입니다. 그렇게 10년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좀 명확해지거나 본인이 원하는 길로 조금 조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도 넘어야 될 산은 무지하게 많죠. 네, 그러고도 넘어야 될 산은 장난하게 많습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족의 삶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게으른데, 본인이 한량인데, 내일이 달라질 거며, 혹은 1년 후가 달라질 수 있나? 혹은 5년 후가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다만, 퇴근 후에 땡! 하고 집에 가서 쉬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도, 나름 히어로의 삶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회사의 삶을 최선을 다하면, 회사에서의 최고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문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집중력과 밀도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생활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서운 결과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단언하거나 뭐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리더, 그러니까 히어로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리더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히어로에서 시작한 리더적 역량의 사람이 될 것이냐, 리더적 역량을 갖고 히어로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수만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성향을 1차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내고, 그리고 단기에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전으로 개선해야 될 것을 머릿속으로 잘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학과 공부니, 그리고 나서 전공 공부니, 그리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고, 어떤 부분을 서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합당한 이성 친구를 만나고 교제를 하고, 그런 공감대와 그런 꿈에 대한 이상, 기타 등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파트너십이 될수 있는 그런 이성 관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십 같은 관점의 연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해소하거나, 남들 가니까 가는 거거나, 남들 하니까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냥 앉고 싶고 뭐 같이 있고 싶고 외로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슈죠. 근데 이왕이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교감, 소통이 될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것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파트너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사상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자기 미래관에 있어서 준비가 된다면
대화하는 중에 상대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작업 걸지 않아도,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부정적 요소가 될수 있는 것도 연애고, 긍정적 요소가 될수 있는 것도 연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 연애하면 연애하다가 시간 다 날리고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서로 시너지가 됩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서로 시간도 조절하고 또 그걸 또 이해도 해줍니다. 안 만나준다고 징얼징얼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시간을 조절하자라고 되려 먼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만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최소한 3, 4년, 5년 준비해 왔느냐, 그런 생각과 미래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느끼는 나의 어떤 열정,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되게 심플하게. 어떤 삶을 살지는 다 우리 모두의 선택의 문제니까, 자연스럽고 뭐 순리적인 일이겠으나 그한 부분 조각조각들을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의지적입니다. 선택인 거죠. 그냥 안 돼요. 웃긴 게. 그리고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나의 모습부터 만들어지고 쌓여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약간 뭐하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좀 막연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같이 공유한 요 관점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우선은 이건 답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될 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런 얘기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제가 몇번 혹은 몇십 번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이런 어떤 생각을 그나마 일단락해서 정리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많은 삽질을 했었고요. 필요한 삽질도 있었지만 안 해도 될 삽질이 거의 70%였습니다. 웃겨요, 참, 그죠? 한 15년, 18년 동안에 그 나름 뭐 부족하지만 막그 초하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초빡세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너무 많고 절절해서 이왕이면 청출어람이라고, 아니 뭐 선배보단 당연히 제자들 혹은 후배들 더잘 돼야죠, 그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네? 죽이는 거예요. 홍익인간 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만큼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홍익인간을 마치면 종교적인 거라고 막 이렇게 폄하들 하는데, 이건 뭐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라. 대박이에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우리 모두가 연락뽕따의 최고의 에이스들이 돼서 세계 시장에 널리 복을,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또 반복하지만 힘이 없이 평화를 외치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평화를 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초인류 스페셜리스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똑같죠. 국가 힘이란 건, 조직 힘이란 건, 공동체 힘이라는 건 일개 한명한명한 명이 행복해지고 한명한 명이 초 에이스가 되어지고 그들이 더불어 움직일 수 있는 널리 사람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뭉쳐진다면 연락 장난 이게 짱인 거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죠. 진짜 무서운. 그러나 더불어서 시스템적으로 서로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한 거의 만년 정도 역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역사 중에 막판에 조금 휘청했지, 90%의 역사는 나눔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치고 받고 뭐 뺏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흐름, 주류는 나눔의 역사, 후마시, 둘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이 거시기 하고,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그지 같은 시츄에이션인데 정권과 국가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플하게 우리 백성들이 모인 이 국가와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너무나 소중한 국가와 일개 한 시대에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점유하고 있는 정권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몫이니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일련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피와 땀과 엄청난 유구한 전통으로 만들어진 이 국가와 이 정신을 소홀히 여기는 상황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러므로 가슴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라도 잘 돼서 최고의 어떤 요소 한 부분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말 멋있는 뭐 하루아침에 정말 멋있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점차적으로 멋있는 것들이 되고 세계시장에 좀 무지개의 나라가 될수 있는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오버일까요? 아, 결정적인 순간 삑살이 났습니다. 아, 뒷골 땡기네. 제가 오버일까요? 그뭐 모르겠어요. 저는 오버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봐도 아니에요. 오버가 아닙니다.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지 오버 아닙니다. 따라서 제 말에 동조하시고 같이 가실지 말지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선택이므로 네, 일일이 만보입니다. 자, 우선은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터 나아가서 최고의 브랜드, 나만의 컨텐츠로 멋지고 유쾌한 삶을 살지 안 살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움을 끼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전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야, 이거 또한 시간이 지나고 그랬네. 참 거시기하네요. 시간 빠르네요. 나머지 뭐 동강이나 기타 등등 테크니컬한 뭐 지브러쉬가 내거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20분 안에 끊을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제 옛날에 그 수많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일단락은 전달되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므로 다들 힘내시고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힘내서 멋지게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브리바디 put your hands up. 우후, 화이팅. Fighting forever. Bye bye. Yeah.